이제야요. 비록 패전을 했으나 삼천의 군사로 적군 2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성을 뺏기질 않았어. 용감한 장수입니다. 지원병을 보내지 못한 탓입니다. 근데 기사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하시면 이놈이 내 술맛을 떨어지게 했네. 이거 이 감히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다니.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안 그런가 귀비 폐하. 연철의 꼭두. 허수아비 황제. 바보 멍청이. 이놈들이 감히 황제를 비웃어. 폐하, 내가 연철의 꼭두각시라고. 폐하, 다 죽일 것이다. 몽땅 다 죽여서 니놈들의 이 2차 등하리를 다 틀어막을 것이다. 폐하! 아니 되십니다. 비키시오. 이놈들이 나를 비웃는 게 아니 들리시는게요. 연철의 꼭두각시라고 나를 비웃고 있지 않소? 이 짐을 능욕한단 말이오. 폐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비키라 여수. 폐하! 대승상도, 이 대승상도 짐이 우스운가? 광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이미 그대라고 해서 못 죽일 것 같은가? 수군이 나서지 마라. 폐하, 신의 목을 베고 정신을 차리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한 목숨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비키거라. 죽으십시오 폐하. 비키거라 폐하. 입니다. 양이. 예, 폐하. 양입니다. 양이야. 양이야. 또 한 종이 들리십니까?
그랬구나. 내가 요즘에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그만 불러들이세요. 이대로 포기하면 나는 평생 패배자의 낙인이 찍힐 것이다. 누구라도 폐하를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구나. 그 누구에게도. 허면, 제게 한 가지만이라도 약주를 해주십시오. 더는 술을 드셔서는 아니 됩니다. 알았다, 그리하마. 내 다시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 나를 붙잡아줄 사람은 이 세상 오직 너뿐이다. 너 하나뿐이다, 양이야. 양이야. 5년 동안 그만큼 이간질을 했으면 지금쯤 황제가 귀비를 내쳤어야 옳지 않습니까? 헌데 어찌 깜깜무소식인지. 다 그게 뭔데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일강국에서 세작들이 보내온 첩지다. 고려에서 일칸국의 유황과 초석을 팔고 있단 말입니까? 왕요 그놈이라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는다. 아바마마께 문을 여쭈옵나이다. 아바마마께 문을 여쭈옵나이다. 자, 우리 아유 황자는 이리 가까이 오거라. 네. 으짜! 요즘에 백수문을 배운다 들었다. 어디 한번 읊어보거라. 하늘천, 땅질, 검을현. 그렇지. 누를황, 지부, 집주, 돌불. 아이고, 요놈. 거기까지가 다인 게냐? 그런 형님이 더 잘하십니다. 마아가 글 공부를 하느냐? 그게... 황상! 이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마아 황자더러 글을 배우라 일렀습니다. 넌 글을 배워서도 무예를 익혀서도 아니 된다고 했다. 내 말을 잊은 게냐? 황상! 왜 대답이 없느냐? 왜 아니 되옵니까? 이유도 묻지 말라 일렀느니라. 알고 싶습니다. 아유는 되는 것이 왜 소자는 아니 되는지. 당도라구나. 당분간 마아의 문화는 받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고 썩 물러가거라. 예, 폐하. 마마, 어서 가시죠. 아유 황자도 데리고 나가거라. 예, 마마. 황상! 어찌 이리도 매정하십니까? 제가 왜 이러는지 진정 몰라서 이러십니까? 연철도 황상께 그리했지요. 글공부는커녕 무예를 배우는 일도 금했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연철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철이 했던 짓 오히려 태우마마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억지십니까? 마하를 감싸고 두는 이유 내 모를 것 같습니까? 훗날 황제로 만들어
이 나라를 태우마마께서 주무르실 심산이시지요. 연천이 나를 허수아비로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타나실리를 죽인 데는 태우마마 될 줄 아셨습니다. 헌데 이제 와서 마을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그럼 대체 뭐란 말입니까? 황상의 핏줄이고 이 나라 황씨의 장자입니다. 더는 무슨 이유가 필요하답니까? 마마, 황자, 오셨습니까? 내 어머니께서 어떤 서름을 받았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가증스럽고 역겹습니다. 말이 너무 지나치구나. 너도 이제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나이다. 대우마마께서 무슨 얘기를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거라. 아직 어리긴 하나 눈빛이 위험합니다. 이제 그만 마의 정체를 밝히시며. 보거라, 내 저 두 사람을 갈라놓겠다고 했지? 앞으로 더욱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야. 둘 중 하나가 죽어 없어질 때까지. 패전의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화약이 결정적입니다. 일칸국에서 대량의 화약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는. 누군가가 적들에게 화약을 만드는 유황과 초석을 팔아 큰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어드리게. 이걸 보십시오. 왕이요? 그동안 우리 원나라는 고려의 해상 교육로를 막았습니다. 헌데 왕류는 화약을 만드는 유황과 조석을 팔고 있었지요. 이번 원정의 실패를 두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벼락을 대신 맞아줄 사람이 필요하지요. 왕류를 배의시키십시오. 좀 더 확실한 증자가 필요합니다. 고려에 우리 일에 협조할 만한 자가 있다 들었습니다. 참지정사 김순조가 믿을 만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밀지를 보내 왕류가 일칸국과 거래한 장부를 만들라고 하세요. 거짓 장부를 만들라는 겁니까? 틀림없는 왕류의 소행입니다. 증자가 없으니 죄를 만들 수밖에요. 그 거래 장부와 함께 왕류의 폐의 주청상소를 올리려 한다면 충분히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나중에 상소로 이 사실을 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대승사. 왕유와 기비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을 거란 말씀은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건 말로 해선 안 될 사안이네. 직접 잡아내야지. 무슨 방도가 있으십니까? 고려왕 왕유는 대국이 교전 중인 적대국의 유황과 초석, 철, 주석 등의 군수물자들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득 자금으로 군대를 양병하여 원나라가 지배하는 옛 요동을 빼앗고자 국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명백한 배신이 틀림이 없는 바 고려의 조정 대신들은 고려왕의 폐위를 간언하니 황제 폐하께서는 신들의 뜻을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고려왕이 우리 원나라에 반역죄를 지었다는군요. 오늘 밤 고려의 대신들이 올린 상소가 도착할 거라는군요. 헌데 그걸 어찌 황자 마마께서? 제 어머니를 죽게 한 자입니다.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요. 황자, 그만하고 어서 가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황자. 귀비가 과연 그 상성을 가르칠까요? 왕류와 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구만 보진 않을 것이야.
불똥이 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 들겠지. 그럼 귀비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 만들어야지요. 그리 될 겁니다. 기비가 왕류를 도와 반역질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 아무리 귀비라 해도 차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디 차명뿐이겠는가. 이 기회에 귀비가 심어놓은 황실 안에 고려 세력을 몽땅 찾아내서 도륙을 낼 것이네. 이럴 때가 아닙니다. 가서 황상께 이 사실을 알려야지요. 예, 태우마마. 무슨 내용이 옵니까? 유황과 초석을 원나라 군대에 판다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적국에 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왕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가 박례관에게 넘긴 광물의 양이 틀립니다. 거짓 장부란 말입니까? 저들의 뭔가 일을 꾸민 듯합니다. 어찌됐든 고려왕이 잡혀오면 마마님께서도 위험에 처하십니다. 박례관에게 기별을 해놓았습니까? 예, 마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맹을 준비하세요. 예, 마마. 마마. 진짜로 황궁 밖으로 나설 모양입니다. 절대 들키지 않게 미행해야 한다. 귀비가 배신을 하다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고려에서 보낸 상소문과 거래장부를 귀비가 가져갔습니다. 필시 그 상소문과 장부를 없애고 왕류에게 밀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배신의 증자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귀비마마께 보내는 왕의 밀지가 또 당도했습니다. 모르시는 척 외면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귀비마마를 불러내서 자초지종이라도 태워버리거라. 이젠 읽어보지도 않으시옵니까? 불에 태워 없애버리란 말이다. 폐하, 나와 귀비 사이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소행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깨어나세요. 언제까지 귀비의 농간에 놀아나실 생각이십니까? 폐하, 만약 귀비마마가 왕위와 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야를 파내는 심정이라도 귀비의 목을 쳐야만 할 겁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그만.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왕사. 그만 좀 하란 말입니다! 폐하! 귀비마마께서 납시셨사옵니다. 이밤에 어인일로 고려에서 이것이 당도하였습니다. 내용이 매우 시급한지라 신첩이 폐하께 직접 가져왔나이다.